아, 이런 식으로 나왔군요. 어? 두 마리 주는 거야?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정확히 이제 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제 3시에서 5시 사이에 6월 11일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떤 게 변했는지, 이게 새로 나오죠. 신규 디지몬 추가가 됐네요. 카페에서는 신규 디지몬 추가 돌몬, 류다몬, 부이몬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초궁극체로 왕룡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알파몬 왕룡검. 픽업 소환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 알파몬이랑 이제 황제 드라몬은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1때 만들었던 디지몬이네요. 그 황제 드라몬은 가챠로 나왔었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리고 뭐 정수 뽑기가 추가됐고 픽업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픽업이 변경됐다는데 한번 가봐야겠죠? 픽업을 보러 가죠. 뽑기에서 아 이게 변경됐다는 거구나. 그럼 일단 이거를 뽑아보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봅시다. 스킵으로 보죠, 저희 간편하게. 자, 아 이런 식으로 나왔군요. 어? 두 마리 주는 거야? 잠깐만. 뭔가 잘 나왔는데? 이렇게 안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받았잖아! 세 개짜리 처음 먹어봅니다. 아, 그리고 여담이지만, 우리 오징어몬과 우리 쉬라몬을 변신시켰어요. 얘는 뭔가 드워프처럼 생겼네요. 얘는 오징어의 티가 아직 남아있죠? 여담이지만 얘를 진화시켰는데 전투 도중에 진화가 되잖아요. 굉장히 작아지더라고요. 원에서 훨씬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건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모노드라몬, 텐타몬 이렇게 생겼네요. 둘다 백신이네? 데이터를 한 마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픽업뽑기 생긴 거 보도록 하죠. 기껏 다 키워놨더니 더 좋은 거준거 같아서 약간 좀 찝찝한데? 치폐뽑기 하나씩 보죠, 이거는. 인내의 문장 상. 아, 문장 강화석. 아, 디지몬 골드꾸러미. 잠깐만. 나올 거지? 뭐 나올 거야? 류다몬. 전 류다몬이 뭔지 모릅니다. 동경의 문장, 의지의 문장, 순진의 문장, 데이터 진화의 돌, 돌문 조각? 조각으로 조회? 이게 무슨 반응이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류다몬을 받았습니다. 류다몬 이 녀석인가? 아, 뭔 갑자기 엄청나게 지금 주고 있거든요? 새로 나온 디지몬이니까 한번 보죠. 어떤 게 있는지. 아,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 확률 증가. 파티 전체가 강해지는 그런 기능은 없네요. 여기 전체 방어력 있네. 파티원 전체의 방어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삼성까지 찍혀있고. 이 녀석은 써도 좋겠는데. 탱커 아닌가요? 마침 탱커가 좀 필요했거든요. 느낌이 탱커인 것 같죠? 딱 봐도 이제 튼튼해 보이고. 비교를 해보면 알겠구나. 생명력이 엄청 낮네. 공격력은 같고. 아, 속도가 빠른 애다. 이게 속도가 차이가 나면은 저는 얜 딜러네. 전 처음에는 속도가 차이가 나면은 한 턴에 두번 때리고 이런 건줄 알았거든요. 남들보다 이제 먼저 많이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턴이 정해져 있고 한턴 동안 한 번씩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느리더라도 튼튼하거나 데미지가 센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둘이 생겼는데 얘네들을 진화시켜야겠네요. 어떻게 진화하면 뭘로 변하나 좀 볼까요? 우리 텐타몬은 많이 봤죠?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말하기 뭐한데 되게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나요? 에얼리언에 나오는 에얼리언보다 더 징그럽게 생겼어. 그리고 이 녀석은 그 파워레인저로 변하는 녀석이었네요. 다음은 약간 이제 동양 쪽 용처럼 변하죠? 와, 이건 되게 쎄 보인다. 가면 쓴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업데이트가 된게 뭔지
보죠. 뭐 신규 출석부가 추가된다. 처음에 켰을 때 나왔던 그런 거 보네요. 그리고 이벤트 테마 던전이 교체됐다고 합니다. 그거 보러 가죠. 테마 던전 하면은 이벤트에서 여기 나오는 테마 던전이죠. 이건 제가 어제 한번 봤습니다. 어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기존보다 주는 다이아 양이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50, 80, 80, 100, 100 이런 식으로 주는데, 마지막에는 여기는 흐릿하지만, 이제 뽑기를 최초 보상으로 줍니다. 이건 총 다섯 번 도니까 이제 다 깨게 되면은 전부 이제 보상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전이랑 차이가 있다면은 모든 디지몬의 쿨타임이 사라집니다가 됐는데, 기존에는 이제 보시면은, 아, 맞다. 이것도 변했습니다. 이렇게 만화 레벨업이 100이 되고, 최대치를 채운 다음에 레벨업이 됐었는데, 50에서 한번 올리고, 이제 100에서, 150이죠, 지금. 100에서 한번 올리고,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어찌됐건 기존 테마 던전은 만화 소모가 안 돼서, 뭐, 지나가는데 만화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만화 소모가 되고, 대신에 이제, 쿨타임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메탈 그레이몬이 쏘고 쿨타임이 안 돌죠. 다시 한번 때린 다음에 또 메탈 그레이몬이 쏘고 이런 식으로 싸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테마 던전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예전 테마 던전이 업데이트된 지 며칠 안 됐죠. 어제 뭐 하루인가 이틀 만에 새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제 세 번째 던전에서 약간 이제 뮤티스몬이 나오면서 쎘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던전까지 점점 이제 디지몬들이 강해지면서 전투력이 팍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30레벨이 돼서 강림 던전도 돌수 있게 됐습니다. 메탈 에트몬이었네? 어제까지는 이상한 사자 같은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변했군요. 얘는 일단 됐고 제쳐두고 제가 어제 해봤는데 못 이겼거든요. 오늘도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보자면은 다음 업데이트를 봐야죠. 다음 업데이트는 인게임 UI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없네요. 인게임 UI는 뭐 계속 이제 나왔죠. 이게 첫 번째에서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거기도 하고 로비를 보시면은 저번화랑 비교를 하면 UI가 훨씬 깔끔하게 변했죠. 좀 투명한 게 사라지고 또렷하게 보이고 약간 이제 디지털 몬스터답게, 디지몬답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끝난 건가? 업데이트는 전부. 이렇게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어디 보자. 아, 향후 업데이트 방향이 또 나왔네. 6월 11일에 알파몬 업데이트 되고, 6월 18일에 오메가몬이 업데이트 되고, 6월 25일에 듀쿠몬이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데, 디지몬의 진영 스킬이라는 게 생기고요, 테이머 전용 스킬 및 장비라는 것도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테이머들이, 그러니까 테이머라면은 이제 포켓몬으로 치면은 트레이너에 해당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준다. 도움을 준다. 라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네요. 오늘은 디지몬이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게임이나 또 디지몬이 업데이트 되면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아니, 레벨 조금 올렸다고. 에테몬보다 강해졌습니다. 전투력이 500도 높죠? 공격력이 지금 1.5배인 것 같은데, 진화를 전혀 안 시켰는데, 얼마나 센 거죠? 야, 이거는, 너무 사기네. 500, 525. 또 몇이야? 아니, 방어력이 텐타몬이 더 높아? 그럼, 다음에 진화시켜서 보는 걸로 하죠. 뭐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가 해방된다면 진화시켜서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뿅!